캔방을 켰다는 건 무언가 선물이 왔다는 거지. 선물이 근데 이게 저번에 피규어 보내주신 분이 군대에 입대하셨잖아요. 그래가지고 하나를 더 보냈어. 이거는 굉장히 처음 받는 여친님이 처분한다고? 이거는 처음 받는 거야. 그러니까 여러분들의 도움이 좀 필요합니다. 이거는 이 선물은 처음 받는 건데 일단 뭔지 보여드릴게요. 그럼 여러분들이 어떤 반응을 보이시겠지? 기다려봐. 아니야. 그런 건 아니고 내가 볼게. 이거야. 이거. 이거 뭐야? 이게 뭐야, 이게? 이게 뭔지 모르겠어. 낸도? 낸도가 뭐예요? 낸도가 뭐야? 아, 왜 이렇게 다들 열광하는 거야? 뭔지 모르겠어. 뭔데? 아, 설명을 해줘! 설명을 해줘, 설명을 해줘. 낸도로이드가 뭔지. 낸도 세트? 증식하는 인형이 있다고? 아, 피규어 같은 거야. 아, 증식한다고? 증식한다는 건 무슨 소리야? 하나가 생기면 막 증식한다고? 아, 그래? 그렇군. 이게 상태가 지금 보면은 여기 이렇게 붙어 있습니다, 뭔가. 여기 보시면은 이게 아마 뭘 세워놓는 건가 봐. 애들을 여러 가지 이제 세워놓는 건데, 일단 까볼까? 아, 귀엽다, 애들. 이게 그거잖아. 이 극장판 그 유니폼인데. 볼까? 나로도. 뭐야, 이게? 뭐 수많은 사람들이 날 쳐다보고 있는데? 수많은 호노카야. 똑같은 호노카인데, 이게? 이게 어떻게 된 거지? 증식한 건가, 이게? 이게 백스테이지인가 봐, 아마. 어디 한번 보자. 이렇게 해갖고. 일단 좀 봐야겠어, 어떻게 되는 건가. 아, 이 무대네! 무대야, 무대야! 이게 필요하고. 순간 깜짝 놀랐어. 캠 보고. 이거 나 하얀 거탑에서 본적 있는 것 같아. 옛날 드라마에서 하얀 거탑에서 이런 장면 있는 것 같은데 내가 이러고 있으니까 뭔가 깜짝 놀랐네. 지금 캠을 이렇게 딱 보고 있는데 화면을. 내가 굉장히 조심스럽게 하고 있네, 뭔가. 자, 하트 모양이 이렇게 있어요. 보이시나요? 하트 모양이 이렇게 있어. 하나씩. 하나씩. 야, 뭔가 이렇게 겹겹이 쌓여져 있네. 누구지? 아, 린이다! 우와, 여기 또 이렇게 완충지로 이렇게 돼 있네. 리니아, 리니아. 이것도 까는 게 낫겠지? 또 있어, 포장지가. 리니아. 우와. 진짜 귀엽다. 이거 보세요. 이거 봐. 보이세요? 이제 초점이 좀 잡히는구나. 이거 봐. 과감히 뜯는다. 이건 뭔지 모르겠고. 저기에 세워두는 건가? 아, 뭐야. 이거 약국 봉지같이 이렇게 세 개로 나눠져 있네. 아, 나 이런 씨. 이거 지금 이거 하나 들어가 있는 거 여기 하나랑, 그리고 가운데 이거 막대기 하나랑, 여기 약국 봉지처럼 이렇게 세 군데로 나눠져 있어. 아, 나 이런 씨. 지금 다 뜯어야 되는 거 아니야? 개별 포장이야, 거기다가. 대단하네요. 봅시다. 또 포장되어 있는 거 아니겠지? 이거 깠는데, 리니? 우와! 또 포장되어 있어! 환장한다. 환장한다, 환장한다. 또 포장되어 있다, 안에. 이몇 개를 뜯어야 되는 거야? 기다려. 아, 미쳐버리겠네. 이거 어떻게 해? 이거 어떻게 뜯으라고 나한테 이렇게 돼 있는 거지? 목 뺐다가 끼워야 된다고? 뭐 거짓말하지 마. 거짓말은 지금 나한테 거짓말하면 어? 만약 내가 목을 뺐는데 다시 한번 이게 목이 안 껴지는 사태가 일어날 새저 일주일간 방송 안 합니다. 저 일주일간 방송 안 하고 지리산 갔다 올 거예요, 저. 네? 저 지리산 갔다 온다고요. 만약 이게 목을 내가 뗐는데 목이 다시 안 붙으면은 일주일간 방송 안 한댔어. 빨리 똑바로 말해야 돼. 어?
똑바로 말해, 똑바로 말해. 돌려서 빼야 된다고? 어, 돌아갔어. 돌아가긴. 이거 그거 아닙니까? 리제로? 리제로 장면 같은데? 아, 손도 움직인다. 오, 손이 움직여요. 이거 보세요. 이거 카르마잖아. 이 카르마잖아, 카르마잖아, 그치? 아, 기가 막힌다, 이거. 기가 막혀. 잠깐만. 손도 빼보라고? 무슨 이상한 소리 하고 있는 거야? 손을 왜 빼냐, 내가. 안 돼, 안 돼. 좋아. 카르마 포즈로 가겠어. 이 포즈로 가도록 하겠습니다. 이거는 어디다 쓰는 거죠? 우리 고수 여러분들. 이거는 어디에 쓰는 겁니까? 아, 이런 걸 생전 처음 만져본다니까. 만져본 적이 없지. 이거 어디에 쓰는 거지? 등에. 등에 에반게리온처럼 그 코드 끼듯이 에반게리온 애들. 들어왔다. 심었어. 오! 쓴다! 섰다! 섰어요! 섰어! 섰어, 이게! 힙하는, 아, 이렇게 하는 거구나. 아, 귀엽다. 귀엽네. 잠깐만. 그러면. 아! 기다려봐. FBI 위닝 아니거든. 아니거든. 자. 갑니다. 아, 손이 떨려, 이게. 손이 떨려. 우와! 대박이다, 진짜! 우와! L인데. 우와, 디테일이. 아, 일단 이거 다 까고. 이거 알았어, 어떻게 할지 이제. 요령이 좀 생겼어. 이 삼중 포장이니까. L인 조심하게. 좋아. 하나. 마지막에. 공주님을. 이 디테일 봐요. 이게 봐봐. 이 자체로도 귀여운데, 어? 이 자체로도 귀여운데, 이거 봐. 이 뒤에 디테일이 장난 아니야. 이 들고 있는 부채나 이런 것들이 장난 아닙니다, 진짜. 이 옷도 그렇고, 이거 봐, 옷 보이시나요? 아, 목, 이거 목할 때가 제일 무섭다, 솔직히. 아, 이거 목, 머리 가기로 하고, 이거 목 힘든데, 이거? 문어래. 문어라 하지 마! 무슨 소리 하는 거야! 문어라니, 어? 문어라니. 기다려봐. 목이다. 목이. 잠깐만. 저 모기 잡는 스킬 장난 아니죠? 잠깐만 기다려봐. 이게 좀 처리하고 올게. 좋아. 왔습니다. 관통했어. 그리고 이거를 자연스럽게, 이거를 일단 이렇게 포지션을 놓고 자연스럽게 돌립니다, 이거를. 자연스럽게. 됐다. 됐다. 아, 이렇게 하는 거구나. 이렇게 하는 거야.
이렇게 쓰는 거지. 오, 쓰게. 우리 애들 잘 때도 침대 내 머리맡에 놔뒀다가, 아니다 이건 그냥 평생 내 머리맡에 놔뒀다가 그냥 무덤에도 갖고 들어가야겠다. 어, 이거를 피규어같이 가보에 놔두기엔 좀 그렇고, 얘는 그냥 집에 집에 잘 해두면 되겠다. 어차피 뜯은 거니까. 그지? 진짜. 아니야. 아니야. 오! 대장님이다! 떴어, 떴어. 어? 떴어. 대장님, 호대장님 떴어요. 잠깐만. 대장님 떴는데. 이야, 대장님 옷 진짜 이쁜데? 대장님 옷 진짜 이쁜데요, 이거? 아, 이거 어떻게 잘 안 보이나? 이게 무늬가, 이걸 좀 까서 보여드려야겠다. 무늬가 리더입니다, 리더. 리더인데 머리도 그렇고, 여기 봐봐. 일단 머리카락 디테일 보십시오. 여기 일단 포니테일인데 옆으로 묶은 포니테일이에요. 이거 보세요, 귀엽죠? 야, 대장님 잘 나왔다, 이거 뭐. 어? 대장님 잘 나왔어. 옆에 보시면 빨강색 약간 기모노 의상을 입고 있는데 보십시오. 대박이야, 대박이야, 대박이야. 사이드 포니테일. 사이드 테일이라 그래? 정확한 용어가 있구만, 그것도. 아, 그리고 한 가지 좀 그 히오스에 관련된 거 까면서 얘기 좀 할게. 노가리 좀, 어차피 오늘은 사연을 못 읽을 것 같고, 내가 보기엔 사연은 뭐 다 읽은 것 같고. 히오스와 관련된 얘기 하나만 할게요. 아니, 그 제 아이디를 그 많이 잘 알고 계셔갖고, 우리 엄마 히오스왕 그거를 잘 알고 계셔가지고, 히오스를 할 때 다들 이렇게 귓속말을 하세요. 노빌님 하나 감사합니다. 히오스를 할 때 귓속말을 하세요, 여러분들이. 어, 안녕하세요 이렇게. 근데 그게 제가 아닐 수도 있거든요. 제가 아닐 수도 있어. 근데 문제는 오늘 어떤 일이 있었냐면, 게임을 했는데 우리 편에 딴 사람이 MVP를 받았다? 근데 그 사람도 내가 잘했다고 생각을 해. 그러니까 저도 못한 게 아니야. 저도 못한 게 아닌데 우리 편에 한 사람이 MVP를 받았는데, 그래서 그 사람을 몰아줬어. 9개로. 추천 9개로 전설이 됐거든? 근데 저도 자출을 안 하고 그 사람을 찍었어. MVP를. 찍었는데 내 쪽에 한 표가 이렇게 올라와 있는 거야. 그래서 꼭 내가 자출을 한 것처럼 억울하게. 그러니까 내가 나쁜 놈이 돼버리는 거야. 내 썩을 놈. 그러니까 뭔가 훈훈하게 경기가 다 끝났고 9표를 그 사람을 다 몰아... 난 분명히 줬어, 그 사람을. 몰아줬는데 나한테 누가 한 명 와서 그게 모양이 굉장히 안 좋았어, 정말. 아니야, 진짜 아니야. 근데 혹시나 해서 깜짝 놀랐지, 그러니까.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진짜 자취가 아닌데 너무 억울했어, 너무. 자취 방지가 필요해, 정말. 아, 누구게? 누군지 알아맞출 수 있어? 아, 알아맞출 수 있네. 아, 미쳤는데. 아, 너무 이쁜데요? 저거, 그 이게 무슨 느낌이냐면, 지금 저번에 보내주신 그 피규어 있잖아요. 그거는 바라보고만 있어요, 제가. 그러니까 박물관에 그 왜 내가 최근에 이촌 국립박물관 가서 선사시대 이 물품들을 다 보고, 뭐 청동기 시대 그런 물품들이 다 유리관 안에 쌓여 있잖아. 그런 거 보는 느낌이야. 저번에 보내주신 그 피규어는 이렇게 손을 대면은 이 박스만 만져지고 그 안에 있는 거는 만질 수가 없어. 그래가지고 뭔가 보면서도 아, 이거 뭔가 보면, 아, 그래, 이쁘긴 이쁘다. 어? 너무 이쁘긴 이쁜데 거시기하다. 그런데 박물관 관리인을. 근데 이거는 직접 이렇게 만질 수 있으니까 귀엽잖아요, 얘네들. 예, 애기들이잖아, 애기들. 이 좀 뭔가 저번에 보내주신 저것도 너무 좋은데 이것도 너무 좋네. 러브라이브에서 가장 가난한 애가 니코 아니야? 사실? 슈퍼스타 K는 니코 아닙니까? 가장 가난한 애네. 호노카도 가만 생각해보면 자영업자 딸이잖아. 그치? 니코가 가장 가난한 애일 것 같은데 아마? 그러니까 아쉬웠던 게 뭐냐면, 러브라이브에 관련된 영상을 이렇게 올리면은 막, 그러니까 장난식으로 반농담 반진심식으로 막 댓글 중에 그런 게 있어. 제독입니다, 구독 끊습니다, 무슨 그 프로듀서입니다, 구독 끊습니다, 막 이런 댓글이 반농담 진심인지 뭔지 이렇게 다 달려있거든요. 근데 그게 좀 뭔가, 아니 나는 단순히 그냥
취미를 그냥 이렇게 공유하고 뭔가 아 좋잖아 이런 거 이쁜 애들 좋은데 그렇게 막 하는 분들이 좀 뭔가 약간 안타깝긴 하지 굉장히 단순히 그냥 다 같이 보고 이쁜 거 보고 좋은 거 보고 그런 거 즐기면 되는 거지 니코니코니 야 너무 야 이거 마키에 쏟을 공을 니코에 다 쏟았는데 니코가 단발인가? 니코가 단발이네요. 야, 근데 니코가 너무 야, 니코 머리 이 뭐야? 아니, 니코는 왜 개별 표정이야? 니코는 왜 개별 표정인데 머리 탈북착으로? 어? 이 대단한데? 니코는 왜 개별 표정인 거야? 아, 장난 아니다. 쩐다. 트윈테일의 비애를 아 파츠 떨어질까봐 클라스는 살아있다 클라스 자 이렇게 해서 단발 이거 되게 소중하게 포장되어 있어 이게 약국봉지처럼 이 머리 하나 이 머리 하나 어 클라스가 하나 가르고 가르고 봅시다. 거꾸로 하면 노루라고? 무슨 소리야? 아, 이거. 그래. 이렇게 언박싱 하면은 좋은 게 좋은 거라고 다들 이렇게 취미생활 공유하면서 좋은 꿀팁들이 많이 나오잖아. 거꾸로 하면 노루라. 뭔가 해보고 싶어졌는데 잠깐만 니코만 얼른 해볼까? 오우 제가 가끔 진짜 500rpm 할 때도 정말 막 이렇게 가끔 예능 덱 하는 거나 500rpm 하는 거나 가끔 머리가 번뜩일 때 있잖아요 머리가 번뜩일 때 있잖아 근데 지금도 무슨 이상한 생각이 드냐면 얘네 머리를 다 떼어갖고 여기 앞에서 이렇게 저글링 하면은 그럼 나 되게 나쁜 놈이겠지? 그치? 나 되게 나쁜 놈일 거야 아마 잠깐 그런 생각을 잠깐만 그런 생각을 했네 잠깐 잠깐 그런 생각했는데 그냥 끼워넣겠습니다 이 머리가 아마 여길 겁니다 오 이것도 이쁘다. 이거 다른 사람인데? 이거 니코가 아니야. 이거 보세요. 이건 니코가 아니야. 근데 뭔가 다른 애니메이션에서 이런 캐릭터를 본것 같아. 자연이 그대. 달성. 노루 노루니. 대단한데? 대단하잖아. 이걸. 우린 부자가 될 거야! 어떤 분인가요? 처음 뵙는 분인 것 같은데 거지가 될 거야, 네임객께 감사합니다. 자, 노루노루니 버전으로 소름이 돈게왜두 개일까요? 왜두 개죠? 뭐지? 초가 아, 드립들이 오늘 살아있네. 어? 다들 오늘 드립 좋아 아주 초갈이라고 어? 오! 아 시크릿 가스 시크릿 가스 말퓨리온 1,2단 좋아 아 이거네 어? 너희는 아직 준비가 안 됐다 일단 이거 어떡하지? 이거는 전시 안 해두는 게 나을 거. 이거 니코 그 복장이야. 그 연습하기 전에 트레이닝 복장 있잖아 학교에. 이 학교 체육복 복장. 깜짝이야. 야 노조미도 나름 트윈테일인데 얘는 붙어 나와. 이게 뭐야 차별하는 것도 아니고 개북이님 하나 감사합니다. 노조미도 트윈테일인데 왜 붙어 나오지? 뭐야? 그냥 떡하니 붙어 나오네. 이거 어떻게 된 거야? 이상한 거. 클라스 차이 차별이야
노루 못한다. 이거 노루 못하잖아 이거. 어? 노루 할 거면 이렇게 해야지. 이렇게 끼워야지. 좀 잔인한가? 노루를 할 거면 반강제적으로 이렇게 끼울 수밖에 없어. 하지만 이렇게 하는 건 뭔가 잘못됐으니까 이러면 안 되고 혼종은 안 되지. 그걸 내리고 자 다른 본체에 다른 거 끼울 수 있어요. 끼울 수 있어. 아 잘했다. 이제 혼종을 만들 시간이라고? 린 자연이 그대를 거부하리라. 진짜 노루 같은데 이렇게 보니까 똑같은데. 진짜 말퓨리온이잖아. 손 위로 들면 이거 달섬 쓰는 노루야. 땀 난다. 하지만 이런 땀은 소중하지. 이런 건 땀. 어? 다행이다. 아니야. 지리산 갈 뻔했는데 이 팔이 이게 세워져 있어가지고 약간 약하네. 다른 애들보다 큰일 날 뻔했네. 약간 약하네. 어휴 씨. 아니야, 잠깐만. 침착해. 집을 거 짚고, 끼울 거 끼우고. 자, 목부터 빼고, 일단 그러면. 목을 빼고, 이걸 어떻게 해보자. 대장님, 이거 말을 안 들으시는데. 아! 아 기다려봐. 아 몸뚱이만 지금 여기 박혀가지고 몸뚱이만 여기 박혀가지고 아 그냥 빠져버리네. 아 버기래. 버기래. 아 속상해. 됐어. 나쁘지 않은 것 같아요. 아 또 힘들었다. 어 스톱. 앞에 넷 뒤에 넷. 저기 지금 침대 맡에 좀 전시 좀 하고 올게요. 잠깐만 기다려. 금방 전시하고 올 테니까. 그리고 사진을 찍어갖고 여기서 제가 보여드릴게요. 아 고생 많으셨어요 여러분들도. 보여드릴까요? 봐봐. 아 이게 앞 자연이 자연이 그대를 거부하리라. 장난 아니지? 이게 앞부분이야. 제가 세워둔 건데 귀엽더라. 아니 머리를 내릴라 그랬는데 위로 이렇게 세워두니까 또 이것도 나름대로 맛이 있더라 확실히. 그리고 그 다음 사진이 이렇게 돼 있어. 쩔죠. 쩔지. 원래 포지션이 지금 이겁니다. 엔젤. 이뻐. 그리고 이게 침대 맛에 왜 딱 들어간다고 하냐면 이게 제 침대인데 요거 봐. 딱 들어가지 않아? 완전 딱 들어가지? 그러니까 제가 말한 공간이 여기였어. 딱 이 공간이 허했거든. 이 공간을 원래 제가 그 물을 놔두거나 뭐 그 물 마실 때거든? 그냥 컵을 놔두는 데이기 때문에 여기 이렇게 딱 놔두면은 아니야 몸부림 아마 안 찰 거야. 아 이거 위험한가? 위험하면은 이 위치를 좀 바꾸면 되지. 여기 위치를 좀 이렇게 바꾸면 될 거야. 좋다.